이번엔 대한법인 광고위원회의 이렇게 무용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위원장님께서 다섯 분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곡가 박정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곡을 쓰셨죠? 서른도 머나먼 고향, 네, 우리 나오나, 그리고 한세계 모종의 세월, 유성의 사랑의 역사, 네, 추대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승 추대표, 박종욱 선생님, 네 분 앞서 왔습니다. 네, 자, 건강식품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연숙 무용위원장님, 부사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부사장. 네, 다음은 무용인 정일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일찍이 1955년도 미팔군 무용단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또 현대 프로덕션 대표직을 맡았던 분, 그리고 전국 순회공연 당시 무용 단장으로 또 활동을 하셨지요. 네. 어서오세요. 예수님 승림 추대패 정일주 승림.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네. 금일봉 건강식품 꽃다발을 드리고, 네, 같이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연극인, 연극인이죠. 김인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장육관악단에서 활동하시고, 송파 구청의 문화단체 실무학단으로, 네, 굉장히 활약을 하셨는데, 아주 건강하시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수님 승림추대패 김인주 선생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금일봉, 네, 그 다음에 꽃다발과 건강식품을 드리고요. 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념 촬영하세요. 박수 주세요. 자, 이번엔 미술인 김영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훈장, 동백장을 받으셨고, 대한민국 현대미술재전에는 현재 심사위원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버릴 좀 불편하신데요. 예수님 승추대표 김용근 승, 네 분 앞서 왔습니다. 금일봉과 건강식품과 꽃다발, 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네. 끝으로 미술인 박두승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협정대학교의 미술학부 교수로 계시고요. 네, 그리고 사람업인 동양사회학 문화그룹의 이사장님이십니다. 자, 예술 추대, 승림 추대표 박두승 선생님, 추대표와 금일봉, 그리고 건강식품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연숙 부이사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분의 스승님을 주대패, 그리고 무대에 단상에 모셨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준 것 같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스승님께 드리는 글을 가수이자 방송인 한영지 양이 아름답고 해맑은 목소리로 당당하게 스승님께 드리는 것을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님께, 위대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중예술이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분명 위대한 스승님의 희생과 장인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시면서도 당신들의 아니는 희생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대한민국 대중예술의 미래를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사명을 해마다 스승님을 뵙게 되는 이 즈음이 되면 더욱
실감합니다. 바삐듯 산다고 항시 찾아뵙지 못하는 못난 후배이자 제자들이지만 가슴에는 분명 스승님들의 공적과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예술인 스승님, 때로는 마음을 한마디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더군요.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길은 없지만 이제 스승님의 뒤를 따라 한평생을 대중 예술에 바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네, 박수 한 번. 물과 바람, 태양에 되어주신 우리 스님,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이번엔 어린 제자들이 노래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제20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대상 시상식에서 성인 부분의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성인 가요의 기대주가 될 팡팡스타 소유천, 홍준보, 진주걸스가 이제 스승의 은혜를 이제 노래로 선물해 드립니다. 이 노래 다 함께 합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스님들의 건강과 끊임없는 재치, 그리고 늘 저희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스승님들이시여 부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